った理由は何ですか？撮ってないです、撮ってないです。本当にあったんじゃないですか、これ。撮ってないです。すいません。もう本当に間違いですから。消しました。すいません。すいませんでした。すいません、すいません。출국을지금반나절앞두고짐싸야되는이상황에서복잡한심정에또이렇게카메라를켰습니다나ぜかというと日本に来て1年半初変態に会いました変態って言っていいかな盗撮犯盗撮マン그래서결론부터말씀을드리자면일본법에의해서이제일반도찰은처벌이불가능하다고합니다今日はちょっと早めに6時過ぎぐらいに池袋で仕事終わらして家まで帰ってたんですけど제앞에계시던60대남자분이너무대놓고저한테이렇게카메라를들이대고이렇게두번카메라찰칵찰칵소리가나게사진을찍는거예요그래서너무대놓고하길래아캡처한건가싶어가지고긴가민가해서가만히있다가그분의얼굴을잠깐이렇게봤어요옆에서제왼쪽에있었는데대놓고이렇게뚫어져를봤어요진짜거리도가까웠거든요근데모르는사람이이렇게쳐다보면이상하니까왜쳐다보냐고물어보는게정상이잖아요웬만한사람들은근데그분은식은땀을미친듯이흘리면서눈동자를막미친듯이막굴리고안절부절못하고막핸드폰에덜덜떨고있는거예요누가봐도이상하잖아요이거는수상하잖아요그래서제가내리기전에한번물어봤어요어떠신노쇼신드림마시다하고좋게물어봤어요근데문이열리자마자내려서도망가려고하는거예요그래서방금네가나사진찍은것같은데앨범만보여주면안되겠냐그냥앨범확인만하겠다하고좋게얘기를했죠근데자꾸안찍었다그러고도망을가려고하는거예요안찍었으면보여주면되잖아요그냥그래서수상하니까그때부터저도이제녹음을했거든요촬영을하고撮ってないし撮ってないし撮ってないし撮ってないしいや一番上撮ってないし撮ってないし一番上行きましょう一番上見してそう撮ってないし撮ってないし本当にだから一番上見してくださいよまもなく1番線に各駅停車ちょ5回です5回ですあったですよすいません消します消しますあったでしょすいません消しますなんで撮りました1枚だけです消しなんで撮ってないんです撮ってないんです撮ったでしょ間違えたんですすいません間違えたはいすいません撮った理由は何ですか撮ってないです、撮ってないです本当にあったんじゃないですか、これ撮ってないですほら、撮ってないです確認テストでしょすいません、もう本当に間違いですから消しました、すいませんすいませんでしたすいません、すいません만약에앨범을받는데사진이없으면정말내가사과를하겠다그러니까한번만앨범확인만해보자라고얘기를했는데문제는앨범을열자마자바로밑으로내리는거예요그러니까최근사진이안나오도록내리더라고요그래가지고아니제일위로올려라네가방금찍었으면제일위에있지않겠냐위로올리라고하니까위로안올려요누가봐도수상하죠찍었으니까안올리겠죠그러다가결국위로올렸는데당연히사진이있었죠제사진이두장이찍혀있었습니다한장은이렇게이제상반신위주로이렇게다나온사진이었고한장은가슴위로이렇게얼굴이나온사진이었는데그게실수로찍었으면뭐흔들림이있거나옆사람이같이찍혔거나했는데난뭐내증명사진인줄알았어요한치흔들림도없이그냥내사진이딱찍혀있었거든요그래서이거봐라사진있지않느냐하니까그때부터미안하다고실수라면서나는사진찍진않았는데일단미안하다이런식으로말도안되는소리를계속하시다가제가처음에는그냥인정하고사진지우고사과를하면은그냥가려고했었어요왜냐면저도이틀을밤을새고출근을했고오늘비도왔고짐도진짜많았고너무피곤했어요얼마나힘들어요비오지짐은무겁지배고프지잠오지근데도찰까지당하니까진짜와일단영상을찍은이유가이제경찰서가가지고끝까지그분을이제안찍었다고변명을하다가도망을갔어요잡으려면잡을수있었죠근데그냥혹시나위험하기도하고뭐해코지할수도있고밀칠수도있고하니까그래서어차피너증거도있겠다영상찍어놨으니까그래서그거를이제영무원님한테말씀을드리고역근처파출소에안내를해주셔가지고이제경찰서에가서사정을다설명을드렸어요경찰분이하시는말이일본법상으로이제일반도찰같은거는처벌이안된다고하더라고요처벌을하려면은
노골적으로 가슴이 보이거나 엉덩이가 보이거나 치마 안을 찍어서 속옷이 보이거나 그런 사진만 처벌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약간 가슴팍이 나온 정도의 사진은 처벌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옷을 야하게 입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라운드 반팔 블라우스에다 청바지, 긴 청바지 입고 있었는데 근데 뭐 법률상 안 된다는 건 어쩌겠어요. 지금 뭐 잡아봤자 혼내는 것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60대 아저씨 잡아서 혼내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어이없죠. 그 뭐 다행히 경찰분들이 진짜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시고 막 걱정해주시고 너 기분 나쁜 거 내가 다 안다고 막 그래도 뭐 지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되게 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뭐 그래도 나름 납득은 갔는데 되게 기분 나빴어요. 아 그리고 그 앨범을 제가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앨범을 봤는데 그분의 갤러리에 들어있는 사진이 전부 여자 사진이었어요. 근데 스노우같이 이제 귀, 고양이 귀 어플 같은 그런 거를 한 여자의 셀카가 한 진짜 수백 장이 있더라고요. 좀 이상했어요. 혹시나 그분이 이제 사진을 뭐 인터넷에 올린다거나 유포를 한다거나 하면 법으로 처벌을 가능하지만 지금 당장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아 그리고 저도 사실 이렇게 나서서 말을 하거나 막 큰소리 내거나 하는 성격이 못 돼요. 정말 소심한 편이긴 한데 너무 대놓고 얼굴을 찍어서 이거는 말을 안 하는 게 바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티나게 해가지고 말을 했지만 무튼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엄한 사람 붙잡고 막 치안으로 몰고 가라는 게 아니라 확실한 그 심증이 있을 때는 적어도 앨범 한 번만 확인해보자 라는 정도의 말은 하는 게 나중에 있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창피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은 스스로 지켜야죠. 네.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또 지금 태풍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 태풍 피해 없이 네,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국 잘 다녀오겠습니다.